강할 전망입니다. 사람 대신 냄새를 정확하게 맡아주거나 냄새가 코드화돼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인공 후각을 재현한 전자코를 개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각각의 특정한 냄새만 맡을 수 있는 390개의 후각 수용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냄새를 감지하는 코.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해 사람의 감각 가운데 가장 알려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러 가지 냄새를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전자코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사람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대장균에서 배양한 뒤 반도체 칩 위에 부착해 인공 코를 만들고 코가 냄새를 맡으면 뇌가 정보를 처리해 어떤 냄새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칩에서 발생하는 전자 신호를 컴퓨터가 분석해 코드화하는 겁니다. 후각 수용체, 그래핀, 그리고 통계학 분석을 모두 아우르는 BT, NT, IT 융복합 바이오나노 전자코 시스템입니다. 복합적인 냄새가 발생하면 각각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조합해 수백, 수천 가지의 냄새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코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유독가스 감지나 식품, 향수 감별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냄새가 코드화되는 만큼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서든 그 냄새를 재현할 수 있어 향기 나는 TV 제작도 가능해집니다. 마약 탐지나 그리고 유독가스 검출 그리고 음식물 부패를 감지하는 그런 측면이나 또는 암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를 선택적이고 민감하게 검지를 하게 되면 이번 연구 성과는 나노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나노레터스에 실렸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